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세계사 구하름쌤입니다. 자, 이번에 같이 볼 내용은요, 우리가 봤던 9월 평가원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하면서 해설을 해보고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방향을 좀 잡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등급 컷을 같이 좀 볼 텐데, 자, 우리가 작년에 봤던 수능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지금 현재 완전히 컷이 다 나오는 건 아니죠. 당연히 시기가 좀 이르니까. 근데 1등급이 47, 2등급이 42, 뭐 약간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44까지 가는 것도 있기는 해요. 하지만 가장 많은 수를 봤을 때는 대개 42 정도로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고요. 3등급이 되게 낮죠. 34점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자, 4등급, 5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자, 우선은 요 숫자 그대로 수능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자, 그리고 나중에 컷이 확정된 게 나오면 아마 이것보다 올라갈 거예요.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작년 컷을 볼게요. 작년 컷은, 자, 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1등급이 50, 2등급이 47, 3등급이 41인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 3등급은 40점대 위로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. 자, 지금 평가원 때까지는 어떤 양상이 도드라지냐면, 평가원 시험, 그러니까 6평과 9평, 6평과 9평은 3등급이랑 4등급 차이가 엄청 넓어요. 평가원 시험, 즉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보기 전 시험 있죠. 대부분 3, 4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제 수능까지 가게 되면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. 3등급은 받아야 되잖아.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, 특히 마지막에 사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많이 확 올라가요. 그래서 여기 많이 벌어지고요.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2등급, 3등급 벌어지는 거하고 3, 4가 벌어지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지금 안 나는데 여기는 엄청 차이가 나죠. 그죠?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수능까지 가게 되면 4등급이랑 3등급 컷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3이 올라가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시 정리. 3등급 컷이 올라간다. 이렇게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자, 일단 이번 시험은 어땠느냐. 출제 경향을 좀 보자면은 뭐 항상 나오던 대로 고대 문명 한문학 나왔고요. 그리고 중국사는 네문항이 나왔어요. 쌤이 지금 이 슬라이드를 지난번 6평 때 썼던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문항만 좀 바꿨거든요. 근데 문항 수가 똑같아요. 그래서 지금 자, 중국사 네문항, 그 다음에 자, 가곡사 6문항인데요. 이것도 나 안 바꿨어요. 봐봐요. 서아시아사 3개, 인도사 2개, 일본사 하나, 이것도 안 바꿨어요. 그러니까 6평이랑 출제된 이 범위가 똑같단 얘기예요. 그리고 원래는 가곡사라고 하면은 뭐 서아시아, 인도, 일본에다가 뭐 동남아시아사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, 아프리카 나올 만도 한데 동남아시아는 이번에 안 나왔고요. 라틴 아메리카, 아프리카도 안 나왔죠. 그죠? 그래서 대체로 경향이 조금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냐? 보장은 못해요. 자, 그런데 여러분 이건 확실해요. 일단 서아시아 파트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. 그 전에는 한 파트가 이렇게 세 개까지 안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세 개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거죠. 여러분 얼마 전에요, 미국에서요, 최근 뉴스예요. 미국에서 탈란을 치기 위한 그 군대가 철수를 했대요.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이슬람 세계와의 전쟁에서 더 이상 힘을 뭐랄까요, 더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이슬람 세계가 가진 영향력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서양사 같이 볼 텐데 서양사도 똑같이 아홉 문항이 나왔어요. 자, 우선은 고대에서 알렉산드로스 문항 나왔고요. 그다음에 중세는 십자군 전쟁 파트가 하나가 나왔고, 그다음에 근대 파트랑 현대 파트가 좀 더 비중이 높은데, 자, 보시게 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거의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잘 보게 되면, 자, 근대 파트에서, 자, 포르투갈 무역이 나왔어요. 자, 포르투갈 무역이 이번에 좀 까다로웠던 문제, 앙골라 주고서 찾은 문제 있죠. 그 문제 나왔었고요. 그다음에 이탈리아 통일 문제, 12번 문제였죠. 이 문제 역시 되게 어려웠어요. 이번에 특히나 좀 근대 파트가 어려웠는데, 자, 이 포르투갈하고 이탈리아는 전부 다 오답률 베스트에 들어가는 문제였어요. 자, 그리고 프랑스 혁명 과정도 마찬가지, 이것도 5W 베스트 5에 들어가는데, 이것도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물었던 문제였는데, 이번에 우리가 익힐리어설에서 되게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다면 잘 풀었을 수 있죠. 자, 그리고 프랑스 제국주의 문제,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그걸 차지한 그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근대 파트는 상당히 좀 더 뭐 침략 아니면 제국주의 이런 것이 집중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현대 파트는 2차 대전, 베르사유 조약, 그리고 독일 통일이 나왔는데, 사실 이번 파트에서 좀 도드라지는 건 뭐냐면, 여러분이 봤을 때
자, 독일의 통일 과정 같은 경우는 연도가 나왔죠. 그죠? 이건 연도가 나왔고. 자, 그리고 그 앞에를 봤을 때는 앞부분은 자료 분석이 좀 더 치중이 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자, 우리가 자, 고난도 문제를 좀 봤을 때 자, 포르투갈 활동 파악은 이게 포르투갈인지 아닌지 찾는 게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죠? 자, 이거 좀 쓸게요. 자, 여러분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시험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메모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좀 적어보세요. 자, 포르투갈 활동 파악은 자료를 분석하는 게 어려운 문제였어요. 자, 그 가가 뭐냐, 주어진 가가 뭐냐 찾기 어려운 문제. 그 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, 자, 이것도 마찬가지. 이 문제는 마니교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 키워드로 찾을 만도 한데 각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2위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학습 부족, 이거는 되도록이면 학습을 더 할 필요가 있다. 학습 부족. 왜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각국사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. 저 그러면 안 돼요. 이제 특히 서아시아 파트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서아시아에 대한 학습을 좀 높여라. 평소보다 많이 해라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자, 무글적 마찬가지로 무글적도 뭐예요? 바로 각국사예요. 그죠?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얘도 자료 분석이 어려운 문제였어요. 왜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봤는데 이 술레이만 1세가 무굴 제국의 바보를 도와준지 안 도와준지를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죠. 그죠? 그리고 대개 이 술레이만이라는 사람하고 바보라는 사람하고 같은 시기 사람인지를 되게 상상을 안 하고 공부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툭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좀 더 가로로 좀 더 횡렬적으로 볼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.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. 즉 이건 동시대. 동시대의 국가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죠.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은요,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래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. 잘 안 외우지. 왜냐면 독일 통일 과정도 외우기 어렵고 이탈리아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학습. 자, 개념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학습. 학습이 부족하다. 즉 나중에 외우자. 외우고 나중에 외우지 뭐 하고서 좀 건너뛰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. 다음에 14번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. 역시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. 우리 수업 시간에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들은 많이 맞췄을 것 같기는 해. 워낙 자세하게 했으니까.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게 뭔가 자세히 나올 거야. 이거 좀 어려워라는 걸 알면요 처음부터 미리미리 열심히 하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공부를 할 때 이제는 우리가 탐구라고 하는 걸 열심히 할 시기가 왔어요. 자 여러분 앞으로의 방향을 좀 언급을 하자면 자 우리가 앞으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죠. 그죠? 100일이 뭐야. 지금 70일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뭐예요? 탐구잖아요. 그쵸?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탐구에 집중을 할 때예요. 집중할 때.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하냐면 이건 외워야 되는구나. 그럼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안 외워요. 그러지 마 제발. 여러분 암기를 지금 미리 해야요 이 암기한 내용 위에다가 더 얹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이걸 나중에 외워야지 라고 하면요 여러분 결국은 수능 때 가면은 못 외울 거예요. 아, 나 너무 조심스러워.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막 악담하는 것 같아서.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. 수능까지 가서 그때 가서 외워야지라고 하면 늦으니까 미리미리 외워두셔야 나중에 이 외운 거 위에 실력이 더 쌓여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. 알겠죠?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어요. 그리고 암기한 만큼 더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실력이 빨리빨리 쌓입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서둘러 공부를 하시고요. 자, 공부할 때 어떻게 해라. 일단 연도. 연도는 우리 여러분 연표 마스터 있는 거 아시죠? 8페이지밖에 안 돼. 자, 그 연표만 외우시면 돼요. 연도는 그 위에 더 얹지 않아요. 자, 연표는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암기하던 것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. 자 그런데 자, 자료 분석은 신중하셔야 돼요. 자료 분석은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. 신중하셔야 돼요. 대충 보고 찍으면 안 되고요. 단어 하나하나하나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. 알겠죠? 자 그리고 각국사 이거 정말 중요한데 자 특히 이번에 서아시아사 그리고 인도사 정말 잘 나오고 있죠. 이 부분을 어떻게 동시대 같은 시대의 두 나라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자 이번에도 어떻게 나왔어요? 오스만하고 무굴이 같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시대 두 나라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. 예전에 문제 기억나세요? 국타왕도 지도 뚱 준 다음에 옆에 뭘 냈어? 사산조 페르시아 냈잖아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동시대 연습하시면 된다. 이것도 여러분 우리 세계특강 교재 맨 뒷파트 9강
아니면 우리 연표 마스터 맨 뒷장 파트 8 거기를 보시면 파트 8 자 그걸 보시면 거기만 다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만 뜯어보셔도 충분합니다. 아시겠죠?